생기가 강화되고 오랜만에 또 생기가 돌던 이 소상공인에게 좀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서 오늘 이렇게 축하의 자리인데도 마음 한켠이 모두 좀 무거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거센 코로나19도 이 제2벤처붐의 열기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지난해 법인 창업이 12만 3천 개였고 법인 벤처 기업이 3만 9천 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또 유니콘 기업도 아시다시피 현재 15개로 과거에 비해서 크게 늘어났습니다. 또 벤처 기업의 이러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벤처 투자는 올해 3분기 누적으로 누적 투자액이 5조 3천억입니다. 3분기에만 5조 3천억으로 작년 전체 실적보다 더 많은 지금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3만 8천여 개의 이 벤처 기업의 고용 현황을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본 결과 일자리 개수가 81만 7천 개입니다. 이거는 삼성, 현대, LG, SK 이렇게 우리나라 4대 기업의 근로자 수 70만 명을 훨씬 넘어가는 숫자입니다. 우리 경제에 다시 벤처붐이 불고 있고 또 대한민국이 글로벌 4대 벤처 강국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지표들입니다. 블룸버그와 같은 외신들도 대기업 중심이었던 대한민국 경제에 이제 벤처 스타트업이 약진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창업 이후에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견디면서 또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혁신을 주도해온 기업인 여러분들 그리고 벤처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애쓰신 모든 분들 함께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중소벤처기업도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글로벌 벤처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벤처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중기부 예산이 12월 초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올해가 본예산 기준으로 16조 8천억이었는데요. 한 13%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20조 원에 조금 못 미치는 19조 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회복, 상생, 도약이라는 그 기본 방향을 가지고 내년 예산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특히 글로벌 혁신 벤처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서 예비 유니콘, 또 비대면 또 그린 벤처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중소 벤처 기업을 선별해서 지원하고 또 탄소 중립, 또 빅3, 한국판 뉴딜, 감염병 등 신사업 분야의 기술 혁신 그리고 해외 진출 촉진과 같은 스케일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민간도 적극적으로 벤처 투자에 나서도록 모태 자펀드 민간 출자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상향할 예정이고 복수 의결과 그리고 스톡옵션 활성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 또 벤처기업법 개정도 흔들림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복수 의결권 말씀 아까 우리 회장님이 하셨는데요. 다음에 될 겁니다. 다음 회의 때 될 겁니다. 오늘 우리 이제 벤처 창업 진흥 유공이 시상식 좀 더 성대하게 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축하할 만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인데 이제 최근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조금 규모를 줄여서 한 것에 대해서 또 축하하실 분들이 많이 오시지 못해서 저도 많이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그 어느 해보다도 더 충실하고 뜻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수상하신 분 축하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 더욱더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